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지속되는 강달러 현상, 또 내일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경계감으로 흘러갈 줄 알았던 우리 시장, 다행히 오전장에서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짚어보고요, 상승하락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일일남이죠. 11시에 일일이 알려주는 우리 임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부터 종목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또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 쇼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었죠. 그러니까 고용 쇼크라는 게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여기에 대한 좀 두려움, 3배가 예상치보다 3배를 넘어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깜짝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야, 올해는 좀 금리 인상을 멈출 거야. 이제 많아야 0.25, 한 번 남았어. 드디어 금리 인상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던 증시에 고용이 너무 좋잖아. 그러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아도 될 거야.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사고가 날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월의 연준 의장의 발언, 뭐 이게 정례 발언은 아니에요. 이 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하는 기자회견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워싱턴에서 이제 이코노미 클럽에서 미국 경제 대담, 이제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죠? 뭐 이렇게 뭐 큰 행사는 아닌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12시 40분쯤 되니까요.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네. 내일 새벽 한 2시 40분쯤에 파월의 대담 발언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시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걱정하지 마시라. 시장은 이제 파월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이제 파월의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파월이 뭐 지난 FOMC 성명에서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이 단어를 얘기를 하니까 증시가 폭등을 했거든요. 크게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 뭐 피벗 이런 발언이 아니라 그냥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들고 있네요라고 얘기했더니 증시가 폭등을 했다.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금리 인상을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금리나 꿈도 꾸지 마, 올해는 계획도 없어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시장은 그런 거 안 듣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장의 악재 내성이 생긴 겁니다. 호재도 마찬가지. 호재가 계속 나오면 증시가 반응을 잘 안 하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오른 상태면 실적 발표 때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하루 세 끼는 못 먹어요. 이런 것처럼 시장은 지난 작년에 파월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파월의 발언으로 시장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파월의 발언에 내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특히나 파월이 뭐 꼭 잘했다고 볼 수 없죠, 그죠? 재작년에 이 금리 인상 시기가 두 번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인플레는 안 오는데 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고 작년에 난생 처음 보는 자이언트 스텝을 0.75BP씩 드립다 올려놨단 말입니다. 파월을 신뢰하지 않는 시장,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이 꼭 재료대로 가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뭐 파월 발언이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 2시 40분쯤에 나온 발언이 뭐 크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고용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정말 정신 나갔죠, 그죠?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또 시장에 또 친화적인 발언도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도하는 흐름에서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노이즈는 있었습니다, 그죠? 고용 때문에 노이즈는 있었지만 이 역시 이 연초에 나왔던 상승 랠리 분위기에는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국내 증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AI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AI 관련주들 올라가는 거 보시면 시총 1조 원 넘어가는 거 없잖아요. 미국도 뭐 올라갈 때 항상 뭐 빅테크 기업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메타, 뭐 이러한 그 애플 이런 기업들만 주가가 좀 계속 브리핑이 되는데 이 세세하게 좀 종목들을 어제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돈나무 선생 캐시우드 아시죠? 그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최고 경영자가 선호하는 종목으로 알려진 이 C3AI라는 종목이 있어요. C3AI 관련 미국 증시 종목이 올해만 주가가 150% 폭등해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지금 AI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죠. 그죠? 사운드하우스, 빅베어 이런 종목들, AI 관련주들이 미국 증시를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좀 따라가잖아요. 그죠? 미국 증시 상승, AI 관련 상승은 어제 뜨거웠다. 어제 뭐 나스닥 종목 빅테크 기업 중에 다 떨어지고 테슬라만 올랐다. 이 정도를 벗어나서 AI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상승 보였기 때문에 테슬라 상승이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도 괜찮잖아요. 그죠? 특히나 양극재 쪽, LNF, 뭐 코스모 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 주가 상승이 뭐 워낙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좋기 때문에 2차 전지 AI 큰 쪽은 2차 전지 그죠? 시장의 큰 중심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올해 연초부터 2차 전지는 무너지지 않는다. 시장의 기둥이다. 중심이다. 2차 전지는 얘는 만약에 2차 전지 주들이 무너지면 시장은 끝납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의 기둥은 2차 전지가 잡아주고 그리고 시장의 사이드 말 그대로 조금 작지만 시장을 가장 잘 맛있게 소화할 수 있는 마치 뭐 디저트 같은 종목 AI 관련주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도 종목 소개하는 시간에서 AI 관련주들 또 좋은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쫄지 말고요. 시장 주문하는 점은 대신에 지난달 1월달 수급을 보시면 쫄 필요는 없지만 시장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1월달에 어디만 들어왔죠? 코스피만.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만 갔잖아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IT도 가고 은행주도 은행주 그렇게 급등하는 건 저 처음 봤네요. 그렇죠? 은행주 다시 무너져 내렸지만 은행주도 가고 건설주도 가고 증권주도 가고 뭐 보험주도 가고 뭐 전 섹터가 다 한번 갔습니다. 근데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발길을 좀 돌리고 있죠. 어디로? 코스닥으로. 코스닥 보시면 1월 달에는 매수가 없었어요. 2월 들어서 코스닥에서 2,000억. 오늘도 1,300억 사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들어오면 기관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매수대가 되죠. 그죠?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온 날은 거의 90% 이상 상승합니다. 거의 상승한다고 봐야죠. 그죠? 오늘도 상승하였죠. 2월 2일, 2월 1일, 1월 26일, 1월 25일, 1월 20일, 1월 16일, 1월 11일. 거의 100%죠. 1월 9일. 그래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장은 코스닥에서는 가장 좋은 장세. 여러분들 매수를 활발하게 돌아다녀도 되는 장세.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보다는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쪽으로 매매를 더 중공적으로 해도 된다. 미국 증시 겁낼 필요 없다. 파월 발언 겁낼 필요 없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파월 의장 발언에 울고 웃고 정말 희비가 엇갈렸던 한 해를 보냈는데 드디어 헤어질 결심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 푹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장만 본다면 오늘 역시 2차 전지와 AI가 탄탄히 시장 받쳐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외국인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어느 정도 옮겨가는 모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시장을 보는 눈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시면요.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상승과 하락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종목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전문가님. 네, 오늘... 네,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상승 종목, 아, 따선이 또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뭐야, 이거.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냥 말 같죠, 그죠? 스튜디오 미로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아, 아마 공모 청약하신 분들은 한 주씩 받으셨을 거예요. 워낙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이, 많이 물량은 못 받으셨을 건데, 어찌됐든 간에, 공모 주가 19,500원으로 시작해서, 답을, 상한가. 아, 올해만 들어서 벌써 따상이 세 종목 나왔네요. 야, 아시다시피, 지난 오브젠, 그리고 미래반도체,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미르까지 따블 상한가 종목.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괜찮다는 거죠, 그죠? 작년에 딱 무너지니까 IPO 관련 신규 상장주도 거의 다 아주 천대, 찬밥을 받았다. 찬밥 신세였잖아요. 올해 이렇게 따상 종목이 계속 보인다라는 것은, 오, 시장이 할만하다.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구나. 매수가 활발해지고 있구나. 분위기가 뜨겁구나.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종목이거든요. 시세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들 미러 경쟁률도 뜨거웠으면 1590대 1 청약 증거금도 3조 원 이상 거의 4조 가까이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따상이다. 이거 뭐 매매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따상을 보면서 관련주들 또 시세를 좀 찾아보는 전략도 좋겠다. 그래서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자 그러면 좀 확장해 보면 어떻게 보면 IP 쪽이잖아요. 미디어 콘텐츠. 우리도 그렇게 확장을 해 보면 웹툰이나 그리고 OTT 관련주로 조금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IP 쪽 웹툰 쪽 이 상당히 1월달 주가가 좀 많이 쉬었어요. OTT 관련주들도 1월달에 주가가 좀 많이 쉬는 상황이라 스튜디오 미르의 따상을 계기로 모멘텀으로 트리거로 이쪽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도 이번 주는 시세가 낮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선취미에서 하는 전략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유엔젤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엔젤 주가가 붕붕붕 떠다니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네요. 구글이 AI 챗봇을 출시할 것이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그 통신 3사를 비롯해서 네이버 마찬가지 계속 AI 챗봇, AI를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그리고 중국판 구글이죠. 바이두 이런 기업들, 전 세계 또 이 글로벌 포털 기업들도 계속 뭐예요? AI. 왜냐하면 시장의 선점 효과는 정말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거든요.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먼저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AI와 관련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계속 재료가 확대, 재생성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유엔젤은 구글, 그러니까 이 구글과 아마존 AI 솔루션 플랫폼하고 연동이 뭐 된다. 구글, 유엔젤의 자회사. 뭐 그런 얘기들로 주가가 뭐 억지로 엮은 거긴 하겠지만 주가가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그죠? 그것도 오늘 1회선 상한가가 아니라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또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AI 관련주들, 이렇게 빅테크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기업들. 오늘 상승인 유엔젤은 구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브젠, 정말 강하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는 상승 특징주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오브젠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테크, 마케팅과 테크놀로지 전문 기업이죠. 그죠? 타겟 AI가 찾아주는 마케팅, 이런 수식어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계속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따상 가고 계속 가죠. 그죠? 이게 지금 챗GPT AI 관련 챗봇의 인기입니다. 이 종목은 뭐죠? 네이버. 네이버가 서치GPT, 우리 네이버 서치GPT 내놓을 거예요. 상반기에 하면서. 얘네 2대 주주가 네이버 클라우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 강세가 계속 좀 이어지는 대기업이 모회사거나 이렇게 계열사거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잘 산다 그랬죠. 그죠? 오브젠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관련해서 오늘 종목 있다가 소개해드릴 종목 역시 전 네이버. 많은 통신사들과 우리나라 국내 유수기업들이 AI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지만 저는 가장 매력 있는 회사는 네이버인 것 같아요. 그죠? 네이버의 이 플랫폼. 여러분들도 하루에 네이버에 검색 많이 하지 않으신가요?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뭐 네이버 구글 쓰시는 분도 구글 쓰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 30회 이상은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AI 시스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저는 네이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관련 주식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정리를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튜디오 미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 따상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이 마인드가 좋다, 시장 분위기 괜찮다라는 거에 반증이 아닐까 싶고요. 확실히 또 AI가 강세라는 걸 유엔젤과 오브젠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은 일단 좀 개별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SSR이라는 주식입니다. 자, 일단 이런 패턴들 상승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테마를 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상승도 아니고 그냥 작은 거래량으로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장대 음봉을 두드려 맞는 패턴. 여기서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면 한 20일, 30일 올랐던 거 하락은 일주일이면 됩니다. 한 5거래일로 올랐던 거 그냥 다 빼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상승의 이유 없이 양봉 밀집하면서 작은 거래량으로 5일선 스르륵 타고 가는 종목이 장대 음봉 나왔다. 그런 거 눌림목 없습니다. 눌림목이라는 것은 하루 쉬고 조정받고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패턴, 이유 없이 올라가는 패턴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 몰라요. 이게 뭐 만 원 갈지 2만 원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주목하는 종목 패턴은 뭐냐면 이런 패턴에서 어디서나 이게 만 원을 가서든 2만 원을 가서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음봉 하나 나왔다. 장대 음봉 하나 나왔다. 그럼 끝입니다. 그냥 끝. 예. 여기 상승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차트 분석하시면서 매매하실 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SSR 하락 특징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중앙 D&M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가볍게 상승 탄력을 보이는 종목들 투자 환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상승도 좋아요. 이렇게 상승 고점 뚫어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앞에 환기 붙어 있잖아요. 투자 환기 이런 종목들은 열기는 괜찮아요.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죄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훈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과열 이런 것들은 좋지만 앞에 환자 붙어있는 투자 환기 이거는 거래소에서 붙여준 거예요. 위험한 주식입니다. 위험한 주식 뭐예요? 언제 거래 정지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으니 조심해라. 차로 치면 침수차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도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오면 따라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환기 종목, 붙어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오늘 하락 특징주로는 보여드리지만, 주가가 뭐 1,000원을 가든, 2,000원을 가든, 3,000원을 가든, 거래소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마세요. 아, 그죠? 위험한 종목이니까, 하지 말라고 붙여준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보이시더라도, 차트가 좋더라도, 무시, 그냥 안전 운전을 위해서 지나가셔라. 아,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네요. 11월까지 연말에 주가가 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요새 주가가 음봉이 좀 많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양봉의 거래량보다 음봉의 이 길이도 크고 거래량도 좀 많습니다. 쉬어간다라기보다는 좀 빠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기계 쪽 인프라 쪽 종목들 약간 코스피도 재미없지만 이쪽 종목들은 2월 달에는 좀 쉬자.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 말씀드리면서 인프라 쪽 종목들. 저는 2월달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주도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프라 쪽, 건설, 기계, 이쪽 쪽 종목들. 2월달에는 그냥 접어둡시다. 중소형주 좋은 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쪽은 2월달 시작.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 종목들 SSR과 중앙 D&M, 현대건설 기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상승은 느리더라도 하락이 빠르게 올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상승하는 종목들과 하락하는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여기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은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 대응, 임우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연결이 되고요. 이 방법 어렵다고 하시면 샵 0082번 문자로 이무학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리뷰와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MP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MP 같은 경우에는 OTT와 XR까지 좀 엮여있는 콘텐츠 기업인데 요즘 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디바이스 쪽 삼성 XR. 삼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거는 퍼스트 무버는 아니죠, 그죠? 스마트폰도 뭐예요? 패스트 팔로워였죠, 그죠? 삼성이 잘하는 것은 카피입니다. 뭐가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카피. 자, 애플이 하면 삼성도 합니다. 애플이 또 뭘 하죠? XR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죠? 그러면 삼성도 재빠르게 XR기기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죠. 아이폰 이후 갤럭시를 출시한 것처럼 애플을 항상 지켜보는 데스팔러 삼성전자의 XR, VR기기 MP가 관련주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2월 3일 날 좀 말씀 좀 드렸었어요. 상한가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주가를 20%대 말씀드렸습니다. 19%, 20%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상한가는 아쉽게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한번 놀림 주고 한 번 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도 고점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고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윗골이 쭉 달고 음봉 이렇게 차익실험 물량 맞고 떨어지는 패턴들 오늘은 상상이 안 되네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가지 않을까.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 20%인데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9%인데도 전혀 고점 징후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MP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MP 리뷰를 해드리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추천주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플레토입니다. 주가가 아침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주가 7%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지금 좀 눌려 있는 상황. 왜 눌렸을까요? 잘 가다가 방송 시간 맞추느라고 주가가 내려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보시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같이 매매 전략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1시 시청자분들 잘 보시고 함께 하셔서 5장 아직 급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가장 잘할 것 같고 챗봇 그리고 거기 관련주들 주가가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플레이토가 그 네이버 관련한 AI 관련 종목입니다. 자, 뭐 하는 기업이냐면 번역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외국에서 들어온 약이나 외국 음식들 이런 것들 사용 레시피 어떻게 해먹는지 또는 약의 성분이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모르시잖아요. 플리토 사이트 들어가셔서 번역기 쓰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언어 전문 기업이고요. 고객사가 뭐 삼전, LG, 현차, 네이버,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바이두, 텐센트 중국, 미국, 한국 할 거 없이 대기업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누적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세계 300만 명의 번역가들이 플리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뜻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뭐예요? 하늘, 천, 땅, 지. 천자문이죠. 그죠? 그 천자가 모든 뜻이 표현이 가능하다라 천자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플리토가 가지고 있는 문장이 몇 개냐면 1억 개가 넘어갑니다. 이 문장들을 조합하면 그 가지기 수는 정말 막대한 어마어마한
데이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승수 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를 잃어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번역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런 데이터가 문장이 되고 언어가 되고 말 그대로 챗GPT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신인간적인 데이터가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 쪽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 뭐 있죠? 파파고하고 2021년도 지금 막 AI가 뜨니까 지금 업무협약 하시다가 아니라 이미 2년 전부터 네이버와 손을 잡고 이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파고와 플리토의 콜라보. 네이버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과 막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플리토, 아직 주가가 뭐 오른 거 없어요. 다른 AI 기업들 주가 뭐 바닥에서 40%, 50%, 100%, 200% 올라갔잖아요. 아직 오른 것도 없고, 어우, 3만원짜리 비싼 거 아닌가요? 무겁지 않은가요? 아니요. 주가만 3만원인데 시총 2천억도 안 돼요. 시총 2천억도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아침에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습니다. 네, 방송 시간 맞추려고 잠깐 내려온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해보고 연구해보면서 좋은 수익 얻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MP 같은 경우에는 쭉쭉 장대 양봉 만들어내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 언급해주셨던 AI, 또 네이버와 묶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 상담과 종목 발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더 나은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우려와 다르게 시장이 좀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상승으로 가는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 같은 경우는 뭐 1월이 상승이었기 때문에 좀 쉬어갈 거다 좀 생각이 되지만은 현재 큰 사이클인 경우는 올봉상 적산병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월도 1월과 같은 강세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이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약세라고 좀 생각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승장에서는 원래 주초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월요일 날 하락했느냐? 월요일 날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주초는 상승이기 때문에 그 상승 트렌드 흐름은 거의 맞는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1호가 거의 비슷하게 복제한 파동이 2월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2월 셋째 주까지 상승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1월 효과가 어느 정도 2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월 초입에 공략했던 예. 종목이죠. 예. 마인드랩이 한 달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뛰었어요. 100%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냈는데 예.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예. 네,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먼저 이제 단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단알이 아니라 마인드랩이죠. 네. 자, 마인드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인드랩은 1월 정확하게 이제 1월 5일 날 추천을 좀 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1월 5일이면은 목요일 날,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이날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첫날부터 해서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급등을 좀 하고 현재 AI 관련된 부분들이 급등을 좀 하기 때문에 마인드랩에 대해서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현재 뭐 여러분들 뭐 차트를 보시면 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20일선도 깨졌고 급락 음봉인데 이날 뭐 추천하는 게 다소 의아해서 말이 안 되는 어떤 흐름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현재 이 출발점에서 20일 주기 사이클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탄생파동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20일이 살짝 깨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팬티 모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4,000원이었죠. 그리고 나서 빛나는 상승들을 좀 했죠. 자, 여기서 좀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에서 이야기했고 상승 추세에서는 5일마다 또는 5일 주기마다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3일 상승 이틀 조정의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계속된 상승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기 사이클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5일 동안 어떤 그 쌍바닥 어떤 흐름들이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이틀 동안 빛나는 상승들이 좀 했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점에서 5일 어제 음봉이 나타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 고점.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는 현재 단기 고점에서 5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망칭 양봉이 나와줬죠. 망칭 양봉이라는 것은 현재 상승 삽바 형태하고 반대된 캔들로 몸통이 현재 몸통이 1, 그러니까 요거 몸통이 1, 아랫꼬리가 1,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시세층에서 현재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기 때문에 추세 돌파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추가 상승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이 저점에서 14,000원에서 정확하게 28,000원, 정확하게 100% 수익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방송 그 현재 공략주 당일 종가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10배거 현재 이렇게 두 배가 있는데 뭐 4배거, 10배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종목이 속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자 올봉상으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올봉상으로 보면은 적산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결국은 현재 기업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중장기로 봤을 때 신고가는 거의 난다고 보시면 돼요.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게 높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겠지만은 이런 흐름들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의 기법에 봤을 때도 저항, 그다음에 조정, 돌파 안착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상승 가속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기법을 차트로 현재 도표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매매기법을 현재 노란톡에서는 자세히 공유를 좀 해드리고 이쪽 관련된 후속주 제2의 마인드랩을 현재 자세히 차트 분석, 맥점, 매수 맥점, 매도 맥점 이런 차트 교육들을 같이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참석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100% 넘는 수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도 10배거, 제2의 마인드랩 같은 종목 발굴하고 싶다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코드는 1500-1500번입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 탑3 종목들 한번 나눠봐야겠죠? 탑3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3위는 스코넥입니다. 네,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XR 종합 콘텐츠 기업인데 자세한 종목 얘기 들어볼까요? 예, 자 XR 종합 콘텐츠 개발 이런 건데 용어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네. XR, 그다음에
뭐 AR, VR, 뭐 그런 MR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예,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AR은 이제 가상에서 현재 현실 공간에서 어떤 그림이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헛것이 예, 보인다. 예. AR은 헛것이 보인다. VR은 뭐냐면은 아예 전체를 막기 때문에 헛것만 보이는 거예요. 헛것만 보인다. 예. 그다음에 XR은 뭐냐? 이걸 AR하고 VR을 섞는 거. 혼합한다.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해요. 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믹스도 MR도 섞는다. 개념이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XR 기기는 혼합 현실을 말하겠죠. 그래서 스코넥 같은 경우는 XR 종합 콘텐츠 개발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국내 이제 VR 게임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게임이 유행이 대세였는데 그러다가 모바일 게임이었죠. 그래서 시세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옛날에 NC소프트 이런 것 가다가 그다음에 모바일이 나오면서 이쪽 게임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갔던 그런 부위인데 지금은 VR 게임이 날아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국내 최다 VR 게임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현재 그 FPS 건슈팅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이죠. 뭐 VR 게임을 상용화를 좀 했고 또 하반기 출시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대공간에서 여러 명이서 VR을 쓰고 함께 그 게임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화생방 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솔루션까지 완벽하게 이제 개발한 업체가 스코넷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게임뿐만 아니라 국방, 화학, 치안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이래서 화생방 훈련이나 어떤 화재 훈련 같은 게 실제 불을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VR을 쓰고 어떤 뭐 문을 잠근다든가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애플 XR 어떤 헤드셋이 출시가 되면은 최고의 수혜주로 또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코넷은 이제 XR VR 게임기에 대한 대장주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현재 급등 출발.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뭐냐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가 한번 돌아서면은 뭡니까? 5일마다 또는 5일선마다 급등을 한다. 이게 단 하나의 법칙만 보이시면 돼요. 아, 급등했다 하면은 아, 그 다음날 시가로도 쫓아가면 안 되고 급등했다 하면은 5일 후에 중경에서 한다. 그 5일 후면 어떻게 됐습니까? 5일선 다는 어제나 오늘이 좀 되겠죠. 이런 전략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매매 기법이 간단한 매매 기법 같지만은 대단히 효율적이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스코넷 매매 그다음에 또 마디 매매 하실 분들은 또 많은 종목에 추가 종목을 원하실 분들은 노란통에 꼭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스코넷 한번 현재 제시를 합니다. 네, 스코넷처럼 큰 상승 급등을 보였다면 5일선 눈여겨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탑3 2위 종목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포바이포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셔서 XR은 이해가 됐는데 포바이포는 또 VFX 콘텐츠다라는 기업 설명을 제가 봤거든요. VFX는 또 어떤 건가요? 아, 우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 CG를 알죠? 네, 그것까지는 알죠. 예, CG를 좀 약간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VFX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현재 3D 영상, 실시간 3D 영상을 구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VFX 이걸 이제 VFX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4x4는 뭐 하냐면은 그 초고해상도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뭐 HD, 뭐 FHD, 뭐 UHD, QHD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4K, 8K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4K, 8K 이런 부분에 8K까지 OLED의 최대 제작 업체인데 VR, XR을 하게 되면은 흐릿한 영상이 되면은 실감 영상이 안 나죠. 현실하고 거의 똑같은 화질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8K의 어떤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고화질 인공지능이 초고화질 영상 변환을 할 수 있는 픽셀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현재 영상 어떤 샘플링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현재 롯데 홈쇼핑에서 현재 루시라는 가상인간이 홈쇼핑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버추얼 휴먼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4x4가 급등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라고요? 한번 급등을 해주면은 쫓아가지 말고 대기를 뭐 어떻게 대기하고 급등했는데 그 다음날 쫓아가면 은봉 두 번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죠? 5일 후에 대기를 한다. 5일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속성인데 오늘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4x4도 이러한 어떤 큰 흐름에 애플 XR 기계 또 현재 최대의 수혜주로 될 수도 있고 가상인간에 관련된 이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 뜨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탑3 2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탑3 1위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위세 아이텍입니다. 네,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솔루션이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 시장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AI, 빅데이터.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서 하려게 되면은 전부 다 뭡니까 프로그램 관리자부터 해서 코딩을 네. 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업체에서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어렵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나도 한번 이제 해볼까 하는데 없잖아요. 네,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법은 뭐냐?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냐면은 빅데이터 관련된 그다음에 AI 관련된 부분들 메타버스 분석 도구 솔루션 이런 3종 세트의 대표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즈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와이즈 프로핏 메타 애널리스틱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고 또 현재 메타버스를 꾸미고 싶다. 나는 뭐 광장 뭐 현재 회의장 이런 것들을 꾸미고 싶다 하는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그런 플랫폼을 도구를 또 하는 그런 그 대행해 주는 또는 현재 이런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제공해 주고 역사 약간 바꾸는 어떤 그런 기업이 위세 아이텍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주고 정부 나라 장태에서도 시장 점유율 56%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글로벌 IT 리서치 기관에서도 현재 빅데이터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위세 아이텍이 최고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종목에 뭐 몇 배씩 날아가는 거 보지 마시고 이제 시장에서 시향이 되는 눌림목이 되는 종목을 보셔야 되지 않겠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걸 모두 에브리싱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위세 아이텍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16일 정도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쉬어졌죠. 근데 16:8입니다. 이게 16:8이 왜 중요하냐?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의 기간의 절반이 조정을 보이면은 조정이 거의 완료된다. 16일 상승했으니까 상승했으니까 얼마죠? 절반이면 나누기 2 해보시면 8이 되죠. 정확하게 8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첫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의 N자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파트의 맥점, 파동의 맥점,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 AI 관련된 어떤 그 소프트웨어 쪽의 최강자죠. 이런 것들인데 위세아이텍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일반이 쓸 수, 기업이 쓸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종목에 대한 뭐 추가적인 상세한 자료집도 제공해 주고요. 파동 맥점들을 일일이 잡아주는 분석 어떤 부분들을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탑3 1위 종목 위세 아이텍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 얘기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화면으로 탑3 종목들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문자 9697번님께서 KG 이니시스를 16,650원에 비중 10% 담으셨는데 연일 상승을 좀 보이다가 오늘은 조금 눌림목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1%가량 빠지면서 13,490원 지나고 있네요. 예. 네.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된 것 때문에 한번 떠주다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차익실현 물량이 아니라 이게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를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짧은 마디 매매는 어디서 흔들리냐면은 30% 또는 38% 사이에서 한번 크게 흔들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파동 같은 경우도 2단으로 완성이 되면은 한번 크게 흔들린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2단이냐 여기 보시면 한 단 상승을 했죠, 조정을 했죠. 다시 한번 2단 상승했고 약간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자리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보이지만은 크게는 빠지지 않고 여기서 횡보 등락 이격 수렴을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애플페이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단 상승의 어떤 층 중심에서 다시 한번 횡보 등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면은 현재 30% 현재에서 하나의 어떤 층 많이가 50% 내지 61%입니다. 11,000원에서 50% 정도가 되면은 현재 1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6,650원 정도 되는데 16,600원 또는 매수가 근처에 거의 근접하는 가격까지 한 번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또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5337님께서 에코프로비엠을 11만 원에 30% 담으셨는데 최근 또 2차전지와 폐배터리 관련해서 큰 상승 보였습니다. 이미 매수가는 넘기셨고 수익 중이신데 언제 차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네, 그 에코프로비엠은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수 없는 이제 2차전지 양극재 관련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은 이제 패스를 하고 이제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저점과 저점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5일이면은 5양봉이면 5일이 하나의 마디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5일이면은 하나의 흔들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지금은 단기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추세로 보면은 한 번 더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현재 층 저항을 돌파를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돌파를 한 가운데 언제쯤 흔들리냐 이 부분들을 저점에서 어떤 상승률 고비를 잡아야겠죠. 9,000원에서 9만 원에서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9만 원에서 지금 가격까지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상승률을 보면은 약 대략적으로 30%입니다. 그러니까 30%의 저항이 없다는 것은 더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50%를 잡아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만 원에서 50%를 더하면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9만 원에 나누기 2하면 4만 5천 원이죠. 그러면은 현재 9만 플러스 4만 5천 원, 1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3만 5천 원 부분이 하나의 마디 매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13만 5천 원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가격 정도 지금 되는 그런 자리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13만 5천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8천 원 정도까지 약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3만 8천 원에서 이제 마디 매매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매수가에서 뭐 수익을 보셨는데 좀 더 이제 들고 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 1500번입니다.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0082번에 임상현 남겨주시면 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